3월 영광의 주인공들이 펼치는 화려하고 행복한 노래 대결 누가 누가 잘하나 2016 봄 기말 대회 지금 시작합니다. 왕 중에 왕, 별 중에 별을 뽑는 자리입니다. 누가 누가 잘하나 2016 봄 기말 대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1월, 2월, 3월에 으뜸상을 받은 친구들과 다시 도전해요를 통해 함께한 친구들까지 총 12팀, 42명의 어린이가 오늘 함께하게 됩니다. 네, 모두 정말 대단한 실력자들이죠. 그럼요. 그런데 오늘 이 중 3팀만이 연말 대회 진출권을 갖게 됩니다. 과연 어느 팀이 그 영광을 얻게 될지 제가 다 두근두근 설렙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기말 대회인 만큼요, 심사도 참 중요하겠죠? 네, 잘하는 친구들만 모였기 때문에 왠지 더 심사 기준이 엄격해질 것 같은데요. 엄정한 심사를 해주실 심사위원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섬세한 심사평을 들려주는 KBS 어린이 합창단의 조현희 단장님. 동요 사랑, 동요 보급에 늘 앞장서는 분이죠. 인기 동요 작곡가 진동주님. 아름다운 소리로 감동을 선사하는 소프라노 김수연님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멋진 연주로 우리 무대를 빛내주시는 KBS 관현악단과 김대우 단장님을 소개합니다. 2016년 1월에 으뜸상 주인공들 세 팀이 나와 있습니다. 무대 나와 있는데요. 차례대로 만나볼게요. 먼저 2016년 첫 번째 주인공이죠. 최지빈 어린이. 안녕하세요. 우리 지빈이는 으뜸상을 받고 나서 놀라운 일이 많았다고요? 네, 모르는 친구들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해줬어요. 4학년 신학기 첫날 처음 만난 친구가 저를 TV에서 봤다고 인사해줬는데 정말 신기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아, 그랬군요. 오늘 방송에 나가면 더 많은 친구들이 알아볼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무대 임하는 각오 한마디 해볼까요? 저희 엄마는 제 노래를 들으면 아주 행복해지신대요. 꼭 연말 대회까지 나가서 저희 엄마를 더 오랫동안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네, 어머님이 정말 흐뭇하게 지켜봐 주시는 것 같은데요. 자, 마음까지 예쁜 지빈 친구 기대할게요. 네, 이어서 1월 둘째 주에 으뜸상을 받은 원묵 초등학교의 꿈이 크는 아이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꿈이 크는 아이들 으뜸상을 타고요 기말 대회 왔어요 연말 대회 진출 꿈이 크는 아이들 화이팅! 네, 우리 친구들 꿈을 또 표현해줬습니다. 멋진 노래로. 근데 우리 친구들은 으뜸상을 받은 이후로 학교에서 인기가 그렇게 높아졌다고요? 네, 선생님들께서 모두 잘했다고 칭찬해주시고 동생들과 친구들은 부러워하며 저희 중창단에 들어오고 싶다고 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3월 입학식 때는 동생들을 위해 축하 공연도 했는데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이야, 동생들이 많이 부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연습한 대로 오늘 멋진 무대 보여줄게 응원할게요. 네, 그리고 멀리 대구에서 와서 으뜸상을 거머쥔 친구입니다. 김소연 친구, 으뜸상을 받아서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제가 대구에서 서울까지 응원 와달라 하기 미안해서 주변에 많이 알리지 않고 왔었거든요. 그랬더니 가족들이랑 친구들이 방송 보고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냐고 아쉬워하셨어요. 그럴 수 있죠. 사실 평생의 추억이 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셨나요? 네, 대구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작은 아빠, 사촌들까지 모두 다 왔어요. 아빠는 으뜸상 받았을 때도 못 왔었는데 오늘 모든 일을 미루고 오셨어요. 더 잘해서 좋은 결과 보여드릴게요. 네, 정말 온 가족이 출동을 했네요. 오늘 떨지 말고 잘 불러주길 기대할게요. 자, 그럼 새 친구들의 무대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너머로
초등학교의 자랑 꿈이 크는 아이들이 부릅니다. 말의 향기. 어린 왕자 이야기. 네, 기말 대회답게 정말 모든 친구들의 실력이 대단했습니다. 감탄을 하면서 노래를 들었는데요. 심사평 부탁드립니다. 최지빈 친구, 처음 했는데도 정말 잘했어요. 음색도 아주 좋고 특히 발음 연습 굉장히 많이 했나 봐요. 아주 정확한 가사 전달을 해줬어요. 그리고 고음도 정말 잘했어요. 다만 이 노래에서 정확성에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랄랄라 랄랄랄라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소리에 힘을 빼고 조금 부드럽게 이어줬으면은 더 좋은 노래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었지만 아주 잘했습니다. 중창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요소가 호흡의 일체감 또 리듬 표현의 일체감인데 이 꿈이 큰 아이들 오늘 정말 표현을 참 잘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 불렀어요. 그런데 뒷부분으로 가면서 조금 탄력이 떨어지는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노력해야 할 점이 있다면 음색을 모아서 좀 부르는 것입니다. 노래 연습할 때 친구들 소리를 들으면서 내 소리의 크기를 조금 조절하면서 부르면 전체적으로 소리가 더 맑아지고 화음도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노래 잘 불렀습니다.
어린 왕자 이야기를 부른 김소연 어린이 음악을 듣고 표현하는 몸짓이나 율동이나 참 자연스럽고 예쁘게 아주 잘 불렀는데요. 음정도 정확하고 또 소리도 좋고 특히 고음이 참 예쁘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발음이 참 좋은데도 불구하고 가사의 전달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반짝반짝 피어나는 듯 여기서 반짝반짝이 아니라 반짝반짝 이런 식의 액센트를 주면 훨씬 전달이 잘 될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2월에 으뜸상을 받은 4명의 주인공들이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먼저 누원 초등학교 5학년 이연서 어린이 반갑습니다. 으뜸상을 받고 아주 통 크게 외식을 했다고요? 네, 부모님께서 친구들과 친구 부모님들에게 갈비를 사셨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축하를 받으니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얼마나 기쁘셨으면 정말 통 크게 제대로 한턱 내셨네요. 근데 연서 친구는 누가 잘하나 해서 으뜸상을 받은 거 외에도 또 기쁜 게 있었다고요? 네, 아나운서가 꿈인 저에게 슬기 언니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게 으뜸상 받은 것보다 더 좋았어요. 친구들도 부러워했고요. 슬기 언니랑 약속했으니까 꼭 아나운서가 될 거예요. 네, 저도 꼭 응원할게요. 오늘 노래도 잘 불러주길 기대할게요.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네, 2월 둘째 주에 으뜸상을 받은 오주아 친구 만나보겠습니다. 주아가 TV 나간 거 친구들이 봤을 것 같은데 친구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냥 저희 집에 놀러와서 엄청 많이 들어와가지고 꽉 찼어요. 그랬구나. 그러면 이따가 또 주아가 상을 탈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뭐라고 말하고 싶어요? 오늘 저를 응원해 주시려고 오신 할아버지와 할머니, 친구들, 가족들 너무 고마워요. 앞으로도 감동을 주는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열심히 공부할게요. 응원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 주아 친구 저희가 모두 응원할게요. 이따가 노래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월 셋째 주에 으뜸상을 받은 이은지 친구를 만나봅니다. 은지는 으뜸상을 받은 후에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고요? 네, 아빠가 저를 보고 으뜸상이라고 부르세요. 퇴근하고 오시면 우리 으뜸상 잘 지냈냐고 물으시고 예전에는 가족들이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를 많이 봤는데 이제는 누가 잘하나 CD를 구입해서 몇 번씩 다시 봐요. 정말 화목한 저녁 시간이네요. 아버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그렇게 은지를 으뜸상이라고 부르기까지 할까요? 그런 아빠를 위해서 연말 대회 꼭 진출하고 싶다고요? 네, 아빠가 매일 제가 출연한 누가 잘하나 DVD를 보면서 으뜸상 받은 장면이 나올 때마다 똑같이 박수치고 기뻐하세요. 멘트도 다 외우셨고요. 그래서 이번 연말 대회에 꼭 진출해서 아빠에게 새로운 DVD를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네, 똑같은 장면 뭐 계속 보면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또 새로운 영상을 선물로 딱 드리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네, 2월 마지막 주 으뜸상의 주인공입니다. 이가원 친구 만나보겠습니다. 가원 친구는 으뜸상을 받고 나서 변화가 생겼다고요? 네, 친구들이 저한테 관심이 많아졌어요. 특히 남자친구들이요. 그래서 오늘 친구들도 TV에 나오고 싶어서 오늘 응원해줬어요. 친구들아, 고마워! 친구들이 저기 정말 응원이 많이 왔네요. 우리 가원 친구가 오늘은 더 힘내서 노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도 있었다고요? 네, 엄마와 이모들이에요. TV 얼굴 너무 크게 나오셨다고 속상해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얼굴 작아 보이는 메이크업도 하시고 최대한 뒷줄에 앉으셨어요. 아, 저기 맨 뒷줄에 앉으신 미스코리아 네 분이 계시네요. 아,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오늘만큼은 TV에 얼굴이 정말 작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가원 친구도 노래 멋지게 잘 불러주세요. 네, 2월의 으뜸상 친구들의 무대 만나보겠습니다. 꿈을 향해 노래해요. 이연서 친구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
마음을 담아 노래해요. 오주아 친구의 섬마을 작은 별. 가족들에게 멋진 모습 보여줄게요. 이은지 친구의 풀꽃의 노래. 바다에 나가면
이제 심사평 만나보겠습니다. 조윤희 단장님. 네, 연사친구. 생긴 것도 그렇고 인터뷰할 때도 그렇고 아주 또박또박 참 야무지다고 생각했는데요. 노래 역시 참 야무지게 잘 불렀어요. 소리를 낼 때는요, 조금 공명이라고 해요. 즉 소리를 좀 띄워야 되는데 지금 연서친구가 노래하는 거 보면은 하나하나를 굉장히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조금 눌러서 소리가 뭐라 그럴까요? 조금 무겁다 그럴까요? 공명을 시키려면 조금 가벼워야 돼요. 그렇지만 이 전체적으로 노래를 끌어가는 추진력은 정말 훌륭했어요. 칭찬합니다. 네. 섬마을 작은 별을 부른 오주화 친구. 네, 아주 매력적인 음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도약 음정이 많아서 참 부르기가 쉽지 않은데 아주 잘 이어서 끊어질 듯 하면서 부드럽게 이어서 부르는 그런 아주 매력이 돋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화 친구가 연습을 너무 많이 했을까요? 아니면 감기에 최근에 걸렸을까요? 뒷부분에서 약간 음색이 거칠어지면서 호흡이 짧은 점이 나타났어요. 본인 느끼고 있죠? 네, 노래의 악절 끝 다섯 박을 충실하게 내기 위한 호흡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노래 잘 들었습니다. 풀꽃의 노래를 부른 이은지 어린이 힘 있는 목소리 또 호흡도 아주 안정적이고 고음이 아주 시원하게 아주 너무 잘 불렀는데요. 조금 아쉬웠던 점은 긴 음정을 좀 밀어서 내는 그런 버릇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호흡을 밀지 말고 꽃향기를 맡는 듯이 호흡을 하고 그리고 밀어서보다 직선보다는 곡선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가원 친구 아주 음색이 독특하네요. 그리고 아주 여린 듯하고 또 어린 듯한 그 음색이 이 노래의 분위기를 또 특별하게 만들어서 노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아주 참 잘 열었어요. 시원스럽게. 그래서 저음에서 고음까지 아주 음을 무리 없이 잘 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지금 센 호흡으로 전부 노래를 밀고 갔거든요. 그보다 중간에 조금 소리에 강약을 준다든지 하는 호흡 연습을 조금 더 해보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누가누가 잘하나 2016 봄 기말 대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 어린이 친구들을 축하해주는 특별 무대 시간인데요. 어떤 곡이 준비되어 있죠? 네, 3월 봄을 맞아 산뜻하고 예쁜 옛동요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만나보실 곡은요, 원치호 작사 권길상 작곡의 어린이 월치입니다. 네, 이 곡은 1950년대 KBS 라디오 어린이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는 음악으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어서 만나보실 곡은요, 외국 민요를 우리나라 언어로 바꿨습니다. 아동문학가 강소천님이 번안한 푸른 목장인데요. 경쾌한 멜로디 속에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그런 노래입니다. 누가누가 잘하나 2016 봄 기말 대회 특별 무대 어린이 왈츠와 푸른 목장 KBS 어린이 합창단이 예쁘게 꾸며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3월에 으뜸상을 받은 두 팀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충암 중창단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으뜸상을 받은 후에 새로운 일이 있었다면서요? 네, 저희 충암초등학교에 새로운 교장 선생님께서 오셨어요. 그랬군요. 예전 교장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을 정말 많이 챙겨줬다고 들었어요. 네, 교장 선생님께서는 우리 중창단뿐만 아니라 매일 등하교 길에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고 배웅해 주셨어요. 그리고 응원도 많이 해주셨어요. 선생님 사랑해요. 그래요. 예전 교장 선생님 그리고 새로 오신 교장 선생님 모두를 위해서 예쁜 노래 선물 들려주면 좋을 것 같네요.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네, 이어서 3월 둘째 주 으뜸상의 주인공이죠. 명지우 친구 만나보겠습니다. 지우는 으뜸상을 받은 다음에 좋은 일이 정말 많이 생겼다면서요? 네, 학급 회장 선거에서 바로 회장으로 뽑히게 되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으뜸상도 타고 또 회장도 되고요. 또 좋은 일이 많이 생겼을 것 같은데. 근데 지우 친구가 꼭 연말 대회에 진출하고 싶은 이유가 있다고요? 네, 친할머니께서 대장암 수술을 마치시고 또 긴 항암 치료를 마치셨어요. 제가 노래하는 거 좋아하시는데 더욱더 건강해지시라고 제가 상 받고 노래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오늘 노래 잘해주고요. 또 할머님의 건강이 나아지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3월의 으뜸상의 주인공들의 무대 큰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사랑해요. 충암 중창단이 부릅니다. 우리들의 마법 학교. 심사평이 궁금합니다. 진동주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우리들의 마법 학교를 부른 충암 중창단 교장 선생님한테 또 칭찬받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노래가 전체적으로 생동감이 넘치고 아주 악상 표현도 잘해서 시종일관 활기 있었습니다. 예, 중창이 갖추어야 할 아주 일체감을 친구들이 서로 마음을 모아서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 높은 성부의 음이 조금 미치지 못한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오늘 노래 정말 잘 불렀습니다. 칭찬합니다. 노을이 잠드는 고새를 부른 명지우 어린이. 아, 서정적인 목소리를 가진 참 예쁜 어린인데요. 옆에서 꼭 동화를 들려주듯 참 너무 서정적이게 정말 즐겁게 들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음악의 도약 부분에 음정이 내려가는 부분에 좀 음정을 확 놔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음정은 내려가지만 소리를 앞으로 보낸다고 생각하면서 노래를 불러보세요. 잘 들었습니다. 아쉽게 버금상을 받았던 친구들이 지난주 다시 도전해요를 통해서 이 무대에 섰습니다. 먼저 한신 중창단 친구들,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각오로 준비했나요? 저희는 준비할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어서 점심시간 때마다 친구들과의 놀이도 포기하고 열심히 연습했어요. 수련회도 포기했고 손가락 발가락을 다친 친구도 있지만 연말 대회까지 나가서 올 한 해를 누가 잘하나와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야, 그랬군요. 우리 친구들 시간이 촉박한 만큼 열심히 준비한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의상도 눈에 띄어요. 저희가 다 같이 의견을 모아서 옷을 정하고 방울 다는 것도 저희가 직접 다 단 거예요. 이 방울 같은 것도 다 직접 달았어요? 원래 이런 게 정성이 중요하거든요. 오늘 무대도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는 지난주에도 우리 동생들의 응원을 아주 뜨겁게 했잖아요. 그만큼 친구들의 응원도 대단하다고요? 네, 친구들이 TV에 나오는 제 모습이 부럽대요. 그리고 친구들과 모든 가족들이 꼭 방송을 보면서 응원하겠대요. 와, 다 같이 응원해주니까 우리 솔리가 큰 힘을 받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고마운 친구가 있으면 누구예요? 3년 동안 저랑 같은 단짝이었는데 4학년 때 전학을 갔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연수가 와주었어요. 연수가 와줘서 든든하고 연수야 사랑해. 아, 네, 연수가 저렇게 든든하게 응원을 해주니까 솔리 친구 오늘도 노래 잘할 것 같습니다. 솔리 친구 이따가 멋지게 노래 잘 불러주세요. 네, 그리고 누가 잘하나 2016 봄 기말대회 드디어 마지막 도전자입니다. 범마을 중창단. 오늘 아주 특별한 날인 친구가 있다면서요? 저요. 저희 엄마 아빠 생신이 같은 날인데 그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이렇게 뜻깊은 날 기말대회에 나와서 친구들과 함께 노래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엄마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사랑해요. 와, 부모님 두 분이 생일이 같다는 거는 정말 특별한 우연인 것 같은데요. 오늘 두 분께 정말 생일 선물 멋지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범마을 중창단 친구들 오늘 멋진 각오 한번 들려줄까요? 우리 미래를 향해 떨리는 기말 결선 즐기며 노래해요. 범마을 중창 아자아자 파이팅! 최선을 다해 노력했어요. 한신 중창단이 부릅니다. 개소나무 꿈. 똑같이 닮은 고개 동네 나쁜 님
노래해요. 백솔리 친구의 초가 3관. 떠나는 여행 헌마을 중창단이 부릅니다. 꿈의 나침반. 이쪽일까 저쪽일까 어둠지둥 동쪽일까 서쪽일까 모르겠네. 엉뚱한 것 보여볼까 이쪽 저쪽 모두 모두 난뚱한 것 보여볼까. 네, 지난주 다시 도전해요를 통해서 이 무대에서 세 팀의 노래였습니다. 이 팀의 간절한 마음이 심사위원 분들께 전달이 잘 됐을 것 같은데요. 심사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신중창단의 노래 저는 아주 비장하게 들었어요. 오늘 여러 친구들 모두 다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비장함으로 노래하네요. 그런데 그 의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었어요. 그래서 연습 때는 저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싶은데 조금 마무리해서 여러분들의 소리가 흔들리는 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팀 호흡도 좋고 또 하모니도 아주 훌륭했어요. 이럴 때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는 그런 훈련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잘했습니다. 네, 초가 3관을 노래한 백솔리 여린이 아주 우리 국악풍의 동요를 흥겹게 아주 신명나게 잘 표현했습니다. 참 리듬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 3연음이 나온 것도 아주 유연하게 잘 흐름을 탔어요. 그런데 이 노래를 이렇게 다양한 리듬골이 있기 때문에 그 리듬에 있는 액센트를 조금만 더 살려준다면 더 맛깔스러운 흥겨움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노래 잘 불렀습니다. 꿈의 나침반을 부른 번마을 중창단. 보통 어린이 중창단들은 저음 부분이 좀 약한 경우가 많은데 우리 중창단은 저음 부분을 아주 잘 맞춰줘서 아주 밸런스가 참 좋았어요. 그런데 가사의 전달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친구들끼리 같이 발음 연습을 좀 충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누가 잘하나 2016 봄 기말 대회 계속해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을 축하하고 또 응원하는 특별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 만나볼 곡은요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의 왈츠 봄의 소리입니다.
네, 이 곡은 왈츠의 황제라고 불리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작품으로 이맘때 분위기와 정말 잘 어울리는 곡이죠. 네, 종달새가 푸른 창공으로 날아오르고 부드럽게 불어오는 훈훈한 바람이 봄의 시작을 알린다는 노랫말이 있는데요. 이 노랫말이 멜로디와 참 잘 어우러집니다. 자, 그럼 함께 들어보시죠.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봄의 소리, 소프라노 김수연님의 무대입니다.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치열한 경연을 펼친 누가 잘하나 2016 봄 기말 대회 이제 시상식 순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결과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멋진 무대 꾸며준 모든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큰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열을 가리기 힘든 이 참가자들의 노래 실력 때문에 우리 심사위원분들이 정말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연말 대회에 진출할 팀은 딱 세 팀입니다. 그 결과 발표해 주시죠. 네, 정말 모든 친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는데요. 발표하겠습니다. 누가 누가 잘하나 2016 봄 기말 대회 첫 번째 연말 대회 진출팀 우리들의 마음의 화끈을 부른 충암 중창단. 네, 축하합니다. 멋진 노래 들려줬었죠. 충암 중창단이 첫 번째 연말 대회 진출팀이 됐습니다. 누가 누가 잘하나 2016 봄 기말 대회 두 번째 진출팀 어린 왕자 이야기를 부른 김소연 어린이. 네, 축하합니다. 이번에는 친척분들까지 많이 응원하셨다고 했는데 정말 축하합니다, 소연 친구.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연말 대회 진출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누가 잘하나 2016 봄 기말 대회 세 번째 진출팀 노을이 잠드는 곳을 부른 명지우 친구. 네, 축하합니다. 지우 친구 회상까지 됐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정말 즐거운 일이 또 일어났네요. 지우 친구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네, 이렇게 2016 연말 대회에 진출할 세 팀이 가려졌습니다. 먼저 지우 친구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지우 친구 누가 자라가에 나간 이후로 회장도 됐잖아요. 그럼 반 친구들에게 한 말 해볼까요? 친구들아, 나 TV 나오는 거 잘 봐줘. 그럼 지우 친구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데 나중에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최고 경영자를 꿈꾸고 있어요. 어? 그런데 노래까지 잘해요? 그럼 노래 잘하는 최고 경영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아, 그냥 노래는 취미로 열심히 하고 싶어서 항상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멋지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연말 대회 진출팀 충암 중창단 친구들 이제 한 8개월 정도 후에 다시 연말 대회에 나오게 돼요. 혹시 8개월 동안 어떻게 준비하고 싶다 이런 포부 밝혀줄 수 있을까요? 8개월 동안 열심히 밥 먹고 친구들이랑 모여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연말 대회에서 꼭 좋은 상 탈 거예요. 네, 또 충암 중창단의 유일한 청일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남자친구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네요. 부모님께 한 말씀 들어볼까요? 열심히 도와주시고 하는데 너무 감사했고요. 저희도 또 연말 대회에서 좋은 상 타서 부모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역시 남자친구인 만큼 씩씩하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출자 우리 김소연 친구입니다. 어린 왕자 이야기를 불러줬어요. 오늘 지금 소감이 어때요? 제가 우승할지 몰랐는데 우승하게 되어가지고 너무 기뻐요. 대구에서 여기까지 와줘가지고 정말 고맙습니다. 연말 대회 진출할 우리 세 팀의 친구들에게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1, 2, 3월을 빛낸 주인공들 친구와 함께한 누가 누가 잘하나 봄 기말 대회 정말 숨이 막히는 긴장감 넘치는 녹화였습니다. 네, 항상 누가 누가 잘하나의 주인공은 바로 어린이 여러분입니다. 다음 예심은 4월 6일에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그럼 즐거운 금요일 오후 보내시길 바라고요. 우리는 모두 다 함께 노래는 즐거워 부르면서 마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